안녕하세요. 이재숙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기차와 플랫폼 사이의 공간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이런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철도국과 피해자 간의 치열한 법정 싸움이 벌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년 전에 한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서 72세의 노인분이 기차와 플랫폼 사이의 공간이 12인치 정도 되는 곳에서 사이로 떨어져서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분은 밑으로 떨어지면서 다리와 가슴 쪽을 다쳤는데요. 살 이식 수술까지 해야 했습니다. 결국 LA 알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LA 알랄 측은 평상시에 기차를 타면서 공간이 넓다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도 이를 주의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이 피해자의 손을 들어준 가장 큰 이유는 LA 알랄 측이 승객들에게 플랫폼과 기차 공간이 넓다는 것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